겨울철을 앞두고 온장의 손길들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난방을 위한 기부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보 효과가 높다는 이유로 연탄 사용 가구에는 지원이 이어지고 있는데 기름 사용 가구에는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에 사는 황정희 할머니는 다가올 겨울추위가 걱정입니다. 80을 넘긴 나이에 폐지를 주어 하루 몇천 원 버는 것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어 기나긴 겨울철 난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집에 기름 보일러가 있지만 진짜 추운 날이 아니면 엄두도 못 냅니다. 아, 좀 추울 때는 껐다 켰다 이제 대기초만 조금 더 틀고 덜 추면 안으로 주는 맞지만 떼는 겨. 연탄이 아닌 기름으로 난방을 하는 소외계층도 적지 않지만 이들에게 겨울은 상대적인 박탈감이 커지는 계절입니다. 그저 몸 하나 뉘일 수 있는 방 한 칸에 새들어 사는 입장에선 집세가 싸냐 비싸냐가 중요할 뿐 난방 방식을 선택할 여유가 없습니다. 연탄의 경우 배달 봉사도 하고 사진도 찍을 수 있어 후원이 꽤 들어오는 편이지만 그렇지 못하는 기름 보일러는 후원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고 있습니다. 전혀 그 연탄은 뭐 그 충분하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 전체 가구에 지원이 되는데 기름 같은 경우는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름 보일러가 있어도 사용도 못하고 차디찬 냉골에서 추위를 견디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온정의 손길이 절실합니다. TJB 김성민입니다.